중에서 이 베스트5가 어떤 곡인지 다 맞히시면 사부님의 친필 쪽지를 드리겠습니다. 친필 쪽지? 오. 아, 사부 힌트구나. 네. 오. 일단 고해 들어가죠. 아, 요새 근데 고해 좀 안 부르더라. 고해 왜냐면 여자들이 못 부르게 해갖고. 아, 맞아. 요새는 여자분들이 많이 제지한다고 그러더라고. 진짜 막 노래방 들어가기 전에 미리 얘기해요. 고해 부르지 마. 우리는 너무 고해. 부르고 싶은데. 맞아. 혹시 아니면 요새 폴킴 노래도 많이 부르는 거 맞아. 폴킴. 안녕 너를 만나. 이, 승철이 형 거 서쪽 하늘. 오. 안 들어가? 탑 5 안에 없습니다. 자, 무조건 들어가 있는 노래 한 곡 말씀드립니다. 네. 김범수의 보고 싶다. 보고 싶다. 아~ 정답! 어? 오! 진짜? 보고 싶다. 보고 싶다. 보고 갑자기 부른다. 범수 김. 이건 내가 미워질 만큼 울고 싶다. 내게 무릎 꿇고 약간 높아, 약간 높아. 음이 달랐어. 뭐로 불렀어?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자, 다음 거 나갑니다. 또 네. 알아? 그럼요. 대박이다. 윤종신, 존니. 없나요? 정답. 노래방 하세요? 형 진짜 대박이다. 이 노래가 종신이 형이랑 존니 사부랑 같이 듀엣하거든요. 네 소식 들린 날은 더 좋으니 그 사람 솔직히 견디기 어려워. 네가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. 진짜 조금 내 10분의 1만이라도 부리기는 건 알겠는데 다리를 똑바로 좀 해주세요. 이게 노래방이 아니니까 지금. 아, 저 알 것 같아요. 오. 박효신 선배님의 박효신 선배님의 동경 마치 너무 마치 너무 마치 야생화? 야생화. 근데 야생화는 야, 너 목 찢어질 거야. 정답. 근데 그 정답. 오! 와, 대박. 남자들이 많이 한다. 너무 많아. 좋았던 기억만 그리울까 이마 네가 떠나. 좋은 노래 많다. 야, 너무 좋아하지 이 노래. 근데 다 이별 노래 같은데, 다 이별 노래? 자, 여러분 또 하나 나갑니다. 오케이! 제가 잘하네요. 100% 있습니다. 임창정 소주 한 잔. 아, 어? 정답! 오! 대박! 와.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그대.
이기적인 그때의 나에게 그대를 다시 불러 네, 진짜 좋아했어요. 야, 이거 희한하게 고음들을 다 좋아하는구나, 노래방 가면. 잠깐만. 다 고음이네. 어? 잠깐만, 나 이거 버즈. 아! 오. 아, 맞아, 가시. 정답. 오! 맞아, 맞아, 맞아. 버즈 맞아. 이거는 이때로 추천해. 맞아. 기억이 지난 사랑이 내 하늘을 가로지른 crush. 제발 가라.